안녕하세요. 김혜성입니다. 이번 브이로그 주인공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운동하는 날이기 때문에 씻고 준비하고 버스를 타서 야구장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씻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씻고 준비하고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잘 나와? 이제? 네, 잘 나와요. 오늘의 메뉴는요? 연어와 크로와상과 식빵과 베이컨, 베이컨과 계란, 쌀국수입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음식의 순서는 연어부터. 저는 오믈렛을 받지 못했는데 휘집인 오믈렛을 받았네요. 부럽네요. 한번 봐야 될까요? 치즈 많이 넣어서. 오믈렛은 무조건 치즈 많이 넣어서 먹어야 돼요. 다음 순서는 계란. 계란은 약간 반숙인데요. 안 돼! 터졌어요. 원래 이거 한 입에 뭐 넣어야 제맛인데 지금 터졌어요. 안 돼! 반숙, 완숙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저는 반숙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계란 하나는 내가 만드는 토스트를 제조할 겁니다. 우선 잘 구워진 식빵과 딸기잼. 집집이 이렇게 먹어봤나? 안 먹었어. 한번 먹어봐. 맛있어. 우선 딸기잼을 발라줍니다. 빵의 표면에 골고루. 너무 과도하면 안 돼요. 적당히. 적당히.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 다음 베이컨을 올려줍니다. 베이컨 두 줄. 그리고 계란. 맛있겠죠?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맛있는 맛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 맛은 빵의 맛과 딸기잼의 달달함과 에이컨의 짭짤함과 계란의 계란맛과 그 조합이죠.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좀 뻘쭘하네요. 스리라차 소스를 넣어서 매콤하니 맛있습니다. 오, 칩칩이 고수. 고수를 먹어? 고수인데? 저는 고수를 먹지 않습니다. 맛이 없더라고. 크로아상. 메이플 시럽에 쫙 찍어서 더 가까울까 생각 중이에요. 자, 또 갖고 온 것은 요플레와 견과류. 요플레를 마무리로 1분 남았다. 1분 남았어? 바꿔야지 이거. 뭐? 싫어 싫어. 요플레에 견과류를 넣어서 이름 좀 더 견과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건망고 하나. 저 식사의 마무리는 애플 주스. 집집이는 저와 다르게 빵에 그냥 잼이랑 버터만 발라먹어요. 저는 버터 왜 발라먹는지 잘 모르겠어. 제 입맛엔 버터가 있어요. 딱 맛을 잡아줘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계란과 베이컨으로 이제 맛의 조합을 이룬다면 집집이인데 버터를 넣네요. 살찌는데 버터 이거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먹으면 식빵 먹을 때는 꼭 우유 있어야 돼. 커피 안 되고 우유. 애기 입맛. 우유.
애기라서 저는 빵에 우유 없이 잘 먹거든요. 있으면 좋은 거죠. 어른이라. 뭐 아직 어른은 아닌 것 같아. 왜 어른이 아니야? 아니, 어른이지만 어른은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른은 맞는데 어른은 아니에요. 그럼 어른 누군데? 30살 이상? 아니 어른과 어른이 아닌 거에는 나이가 필요 없어. 집집고 명언이다. 빵이 너무 잘 구웠어요 진짜. 뭘로 해? 토스트기로 해? 아니면 저 돌아가는 걸로 해? 네. 돌아가는 거 하면 약간 탈 것 같던데? 아닌가? 그리고 이 호텔의 장점, 뷰가 좋아요. 뷰 막간을 이용해. 잠시 밖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차! 보이나요? 제가 알기론 저기 목동야구장 쪽이고요. 잘 확대해서 보시면 보일 거예요. 목동야구장 저기가 목동, 그리고 이쪽이 저기 보이시죠? 뚜껑 여의도 쪽입니다. 그리고 몰라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다 보면 뭐 제 집이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풍경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나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점프해. 잠깐 점프했잖아. 그러네. 점프 좀부터 나왔어. 좀 찍으면 돼. 찍으면 알아서 잘라서 편집 해줄 거야. 아니야, 저기 있을 줄 알았어. 좀 이따 이제 원래 방송 같은 것도 중간 거를, 아니 클로징이나 처음 거를 마지막에 찍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하면 좀 이따 나와서 아 도착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 바로 이어지고 같이 보는 거죠? 부담스러워. 뭐 쟤는 먹지도 않는데 연장기자 먹지도 못하면서 뭘 사진을 찍고 찍기만 하면 돼. 맛있다. 이게 뭐야? 저 출퇴근했을 때 막 샌드위치 아니? 운동 시합 끝나고 그냥 시합 끝나고 출퇴근을 하고 출퇴근했을 때처럼 아 출퇴근인데? 막 요식거리 나왔잖아요. 아 근데 합숙 아니야? 네 합숙하지. 3월 2일부터 게임입니다. 이것은 솥밥. 콩을 안 좋아하는데 콩이 있네요. 하지만 먹어야죠.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어, 몇 개 치우실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엄마 스프가. 아 진짜? 네, 진짜 맛있어. 정말 이거 넣는 거야? 어. 얼마큼? 너 하고 싶은 만큼. 그리고 닫아? 어. 또 그걸 안 되지.
이거 저희 이거 게장 껍질 버리는 거 하나만 더 주시고요. 아, 네. 위생장갑 하나씩만 주세요. 네. 정원이 너? 어. 마지막. 어, 났어. 예. 울산인가? 2군 경기를 갔어. 울산에서 간장게장 유명하거든. 예, 울산. 울산이 아구찜이랑 간장게장 유명하거든. 어, 그래서. 아, 진짜? 1인당. 1인당 15,000원인가? 무한리야. 어. 그? 진짜 꼬리. 게장 무한리. 사양이 많아더라고. 어린 마음에 돈도 없는데 시켰지. 옛날 신천에요 고기뷔페 엄청 유행했어. 옛날 고기뷔페 유행했을 때 신천에 진짜 많았던데. 운동부 출입금 있어야지. 네, 운동부 출입금 있어야지. 진짜 한 채. 요즘 그 명륜 진사갈비 거기 맛있던데. 안 가봤지? 그 조연이 좋아하는 거? 응. 거기 맛있다네. 아, 그래? 거기 TV에서 본 걸 좀 크게 하는 거. 거기는 갈비 무한리필인데요. 그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저도 무한리필을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예. 밥 필요하면 쌀 더 시켜. 예, 예. 아, 진짜요? 그럴 땐 대게를 또 고모부가 사셔가지고 먹었는데. 유명하지, 이쪽이.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찍으셨어요? 네. 얘네들이 카드를 안 바꿨어요. 아, 이걸로 해줘요. 아, 싫어, 약간. 이걸로 해서 진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 제가 카드를 못 갖고 와서. 네, 제가 카드를. 병호 선배님이 사주셨습니다. 역시 밥 잘 사주는 남자. 잘생긴 오빠. 남자. 잘생긴 형. 아,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선배님. 감사.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머신이 있어서 점프하면 숙소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뿅. 도착했습니다. 이제 방으로 가는 길이네요. 정우가 음료수를 사줘서 또 음료수를 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길다. 하루가 길어. 혼자 찍으면 그러겠다. 그렇지. 휘집이 안 도와줘? 휘집이랑 이제 같이 나아가 봐야죠. 혼자 하면 찍으면 되는 거야? 뭐 일단 3일 동안 찍으라는데요? 며칠째인데 지금? 첫 하루. 첫날이야. 근데 우리는 신년 나가리 겹쳐서 다행이다. 우리 풀 찍었을 때. 왜 3일 동안 잘 찍어야지.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네, 나 참 귀엽습니다. 쉬우쇼. 예. 쉬우쇼 선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선배. 예. 네. 정우 잘 쉬어. 어이. 잘 먹게 음료수. 네가 갔다가 이제 나가. 쉬세요. 아, 이제 다 하고. 방에 가서 집집이와 놀아보겠습니다. 아이고.
PGB는 쉴 때 좀 뉴스 같은 걸 봐요. 봐봐요. 아 형. 바로 뉴스 틀어져 있잖아요. 근데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뉴스 왜 내보내면 안 돼? 애가 뉴스 보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이상한 게 야 좋은 거야.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는 거 얼마나 보기 좋아.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뉴스보단 그냥 네이버로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내가 궁금한 거, 뭐 내가 알고 싶은 거, 뭐 내가 보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보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뉴스를 물론 좋지만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집집이는 이제 조금 애늙은이 기질이 있어서. 근데 이제 형 이제 스윙 하시오. 아 뭐 스윙이야. 형 빨리 원래 하던 대로. 아 너 하던 대로 너 스윙 해야지. 내가. 형. 근데 이제는 좀 카메라 좀 편한 것 같은데요. 저도 좀 편해진 것 같은데. 편하게 그냥 뭐 하는 것 같은데. 편하게 하는 거지 뭐. 그리고 휘집이가 또 피부가 좋더라고요. 뭐 저는 학생 이 고등학교 때 확실히 고등학교 때 이제 그쵸. 좀 호르몬 분비 네. 성장기다 보니까 나잖아. 그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났었고 지금도 좀 나는데 휘집이는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저는 여드름이 계속 나서 얼마나 여드름이 많은지. 잘생겼으면 됐죠. 아 또 놀리네. 휘집이가 저를 얼마나 놀리는지 아세요? 같이 운동하는 첫날에 캠프 첫날에 제가 배팅을 치고 나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제 스윙을 따라하면서 놀리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결이 좋아서 놀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속상합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후배이기 때문에. 나와? 네, 잘 나와요. 잘 나와? 네. 아 팔뚝 지금 보이십니까? 팔뚝? 아 팔뚝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형 진짜 제가 혜성이 형 처음 본 날 와 이 형이 김혜성인가? 아 아니 진짜 그게 아니라 와 이게 좀 TV에서 보던 이미지랑 달라가지고 처음 봤을 때 인사도 안 했어요.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냥. 에이 형 그건 아니죠. 아 맞죠. 안녕하세요 했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오 김혜성이다. 그냥 제가 처음에 고향 야구장에 이제 개인 운동하러 갔었거든요. 와 깜짝 놀랐지 진짜. 저는 개인 운동을 하러 갔고 휘집이는 그날 마무리 캠프 하고 뭐 저녁 시간 전에 뭐 이렇게 좀 락커에 있었어요. 고향 락커에.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 운동 웨이트 하러 갔는데 이제 락커에 잠시 들렸는데 저는 이제 휘집이를 알고 있었죠. 그 뭐 그냥 뭐 저희 팀 지명됐고 뭐 이런 저런 뭐 사진도 받고 했으니까 아는데 또 이제 갔는데 휘집이가 하고 인사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형 첫날 아니 형 저 처음 그날 기억해요? 그러면 그날? 하지. 팀 옆에 팀장님 있고? 어 나 엄청 기억력 좋아. 형 저런 거 알았어요? 알지. 어떻게 알았지 그거를? 나 다 알아. 일단 너랑 재영이랑 경식이는 같은 인천이라 알고 있었고. 형 모르는 분이니까 인사는 했는데 딱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어? 와 이 선수가 김혜성이구나. 아 김혜성이 뭔데? 니 딱 인사 그렇게 했잖아. 그러고 지나갔어요. 형 저는 인사는 모든 분한테 똑같이 해요. 아니 달랐어. 아 형 니가 생각해도 좀 달랐잖아. 아 근데 그건 당황해서 달랐던 것 같아 약간. 근데 뭐 안녕하세요 했는데 뭐 달라도 상관은 없었는데 그때 하고 가서 진짜 놀랬어 진짜. 생각보다 일단 TV에서 보던 것보다 키가 일단 너무 컸고. 아 얼마나 작게 봤어요? 너희 학교 머리 뭐였어? 머리 자율이었어? 어 완전 자율은 아닌데 그래도 뭐라 해야 되지? 감독님 일단 감독님이든 학교에서도 막 짧게 빡빡 미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저는 근데 머리 짧은 걸 좀 선호했었어가지고 지금도 좀 선호하고. 모자 쓰면 좀 불편하니까. 그치. 저 고등학교 때는 머리가 항상 짧았어요. 항상 18mm로 잘랐죠. 18mm. 18mm로 자르고 이제 또 그 와중에
좀 멋 좀 내보겠다고 21mm로 자르고 가면 이제 또 또 혼났죠. 그래서 많이 형은 그렇게 아니잖아요. 나도 한번 했다가 아, 뭐 굳이 뭐 차이 있나 하고 그냥 18mm로 밀었어. 형도 그런 거 할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지. 근데 또 그때 당시에는 좀 해보겠다고 한번 했는데 바로 걸렸어요. 그래서 바로 반성하는 의미로 바로 18mm로 다시 밀었죠. 근데 이제 정재준 코치님께서 4강을 가면 머리 자유를 해주겠다 한 거예요. 정재준 코치님 한번 모셔와야겠는데요. 정재준 코치님 자주 등장하시죠. 정재준 코치님 내가 제일 존경하지. 네, 딴 저 1학년 때는 그 코치님이 인천고에 계셨고. 그렇지. 그랬는데 되게 근데 멋있었어요 그냥. 정재준 코치님이 4강을 가면 머리 자율 한 거예요. 또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아요. 머리 자율하면. 그래서 야구를 더 열심히 했죠. 더 열심히 해서 친구들과 다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야 무조건 4강 가자 해가지고 4강을 딱 갔어요. 그리고 4강을 갔다가 아쉽게도 4강에선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정 코치님에게 저희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갔죠. 저 2학년 때 가서 코치님 4강을 갔으니 머리 자율입니까? 했더니 무슨 소리야 바로 밀어와 해가지고 바로 또 밀었죠. 그래가지고 아 역시 그게 다 결승 가고 우승하자라는 의미 큰 뜻이 담겨있는 거죠. 그래서 야구를 이렇게 머리 밀고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 다다음 경기에 또 야구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친구들과 오케이 또 한번 해보자 해서 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결승전에 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코치님께 코치님 이제 우승했는데 머리 자율로 한번 해주십시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머리 잘라 해가지고 또 머리를 잘랐었죠. 그래서 아 코치님 말은 그냥 하시는 말이구나 했었죠. 그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추억이네요. 그리고 저희 동산고등학교는 또 선크림을 못 발랐어요. 아. 물론 선크림을 못 바른 학교도 꽤 있었는데 이제 장충고등학교라든지 다른 학교들은 선크림을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좀 허해가지고 와 부럽다 또 어린 마음에 아 나도 피부 좀 너무 까마니까 좀 바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귀찮긴 한데 선크림 바르는 게 제가 손이 없어서 그러는데 물 한번 따주세요. 손이 없어서 물 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카메라 들고 있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 물 이렇게 따라 드릴까요? 원래 하던 대로. 아, 또 매겨버리네 휘지바. 와 진짜 다행이다 휘지바. 광고다 광고. 다행이야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이런 장난도 치고. 처음에 생각 고향에서 만나 생각하면 진짜 그때 어색했죠 많이. 그래 그때는 진짜 다행이다 휘지바. 아무래도 휘지바 이런 팀 분위기도 어색한데 이제 막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합류해서 분위기도 좀 어색한데 이제 형들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좀 어색했는데 그래도 혜성이 많이 이제 훈훈한 분위기를 바꾸면 아니 훈훈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솔직한 말 이런 게 중요해요. 팬분들은 그런 걸 원합니다. 솔직하게 근데 진짜 많이 챙겨줘서 아 이 재미없나 이러면 그냥 사실만 말해주세요. 아 근데 진짜 막 잘 좀 먼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딱 그냥 먼저 다가와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 열려있다. 원래 그렇죠. 성격은 열려있지 않지만 그래도 열려있다. 아... 이런 느낌이라서 원래 성격 안 열려있다는 걸 뭐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혜성이 형도 약간 제 판단이긴 하지만 저랑 조금 그래도 비슷한 성격이 있지 않나 해서. 전혀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그 하면 여행 안 돼요. 뭐가요? 너무 거부하면 안 돼요.
아 저는 다른 거 같아요 성격이. 형 그럼 완전 오픈마인드입니까? 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끝없이 마음을 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저 아직 간택당하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후배가 있거나 이러면 잘해주는 스타일이죠. 왜냐? 그건 맞지. 왜냐? 저도 이제 처음 왔을 때 모든 형들과 모든 선배님들이 다 잘 챙겨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저랑 제일 지금 친한 성문이 형, 효상이 형, 뭐 이런 병규 형 이런 형들이 약간 저에게 잘 해줘서 잘 적응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이제 휘집이한테 편하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하게 해준 거죠. 저도 성문이 형의 도움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주 잘 챙겨줬죠. 보고 싶네요. 성문이 형 언제 돌아오시죠? 상문 형은 7월 이제 20 며칠 날 오는데 뭐 휴가 앞당겨서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뭐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때까지 야구 잘해서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성문 형 아주 재밌죠. 좋은 선배고 진짜 재밌어. 같이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아. 김혜성 피셜 제일 웃기고 착하고 맞죠? 착하지. 네, 제일 재밌고 착하고 가장 친한 마음 편한 형. 아 이제 브이로그 막바지네요. 제 모습을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이제. 곧 잘 시간입니다. 집집이랑 같이 모습을 보여드렸고 희집이는 이렇게 항상 글러브를 끼고 살아요. 열정적인 아이죠. 매번 말했지만 다 혜성이 형 보고 배운 겁니다. 제가 원래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서 보시는 내내 재미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우리 휘집이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워낙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잘할 거예요. 저부터 잘해야죠 일단. 나도 못하는데 뭐. 네, 올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이랑 야구장에서 못 봤는데 좀 올해는 야구장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고 좀 올해는 시끄럽게 야구했으면 좋겠어요. 휘집이도 좀 그런 거 해보고 싶지 않아? 해보고 싶죠. 팬분들 이렇게 쫙 관중석 쫙 꽉 채우고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다 진짜로. 그 진짜 재밌어. 그 맛에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작년엔 야구가 좀 재미없었지. 조금 코로나 때문에 관중도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하니까. 아무튼 브이로그는 이제 끝이고요. 올해 이제 야구장에서 건강하게 뵐 수 있도록 뵀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장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